따봉 친구들 안녕, 왕군입니다. 자, 오늘도 모바일 게임입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아이폰 버전이 나왔더군요. 서민! 몬스터! 이 게임으로 말하자면 안드로이드 버전밖에 없어서 친구들이 맨날 이 게임을 할 때 나 혼자서 하지 못했던 비운의 게임! 서민 몬스터입니다. 시작해보도록 하죠. 금수저 들고 있어. 나는 오 회장! 네 아빠이자 서민몬스터 세계 최고의 회사 금수저 그룹의 회장직을 맡고 있지. 서민몬스터, 줄여서 서민몬! 이 세계에는 서민몬이라 불려지는 생물들이 도저히 살고 있다. 우리 금수저 그룹은 서민몬을 이용하여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지. 하지만 우리 재벌들은 서민몬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야. 서민몬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비밀은 아직도 잔뜩 있다고. 나는 그 비밀을 계속 풀기 위해 계속 서민몬을 부려먹 아니 연구하고 있는 것이야. 어쨌거나 어디보자. 네가 내 셋째 부인의 아들이었나 딸이었나? 여자 비서와 함께합니다! 그래 이거야! 하하, 자식이 많다 보니 이 이름이 뭐였지? 제 이름은 왕군, 세계 최고의 금수저죠. 오늘 너에게 내 회사 중 작은 곳 하나를 물려주려고 불렀단다. 얼마나 작죠? 연매출 얼마죠? 회사 이름은 무엇으로 할 건가? 즐겜상영관. 그럼요, 당연하죠. 이 유튜브는 나의 회사, 나의 집, 나의 미래, 나의 꿈이니까! 그렇군. 아, 처음이니까 서민몬도 한마디 줘야겠지. 아이돌몬. 다른 아이들이 공부할 때 아이돌 연습생활 했지만 데뷔하지 못한 서민몬. 기술도 없고 이상한 계약 덕에 속사에 빚이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데뷔하지 못한 연습생을 위한 세상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랜 취업 활동 끝에 일자리 얻기를 포기한 서민몬. 불황이 계속되고 거듭된 구직 실패 끝에 더 이상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했다. 일하고 싶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호통에 등 떠밀려 나오게 되었다. 성형 푸어몬. 성형에 빠져 BJ 허덕이기는 서민몬. 처음엔 자신의 얼굴을 사랑했지만 취업을 위한 면접장에서 자신의 얼굴이 약점이었음을 깨닫고 성형에 빠져들게 되었다. 연봉도 다 똑같고 건방진 성격 뭐 이런 것도 다 똑같으면은 박효린 씨가 낫지 않을까? 절대 이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박효린 선택하시면 이대로 결정하시겠습니까? 고! 꿈도 희망도 없는 서민몬을 길들여서 어떻게든 돈을 벌여오렴.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 회장님이 보내신 비서 이 비서예요. 앞으로 너 근데 단추 조금 위험해. 옷 갈아입어. 이거 전체 이용가야. 눈빛만 봐도 악랄 아니 카리스마가 넘치셔서 서민몬들이 패기에 눌릴 것 같거든요. 칭찬인가? 본격적으로 서민몬을 잡아볼까요? 예스! 이 나라엔 어디든 일자리를 구하는 서민몬들이 넘쳐난답니다. 일단 사장님이 사시는 근처 지역부터 돌아볼까요? 금수저 시티를 터치해주세요. 자네를 터치하면 안되나? 하하하. 농담이세. 농담. 탐험하기 버튼을 터치해주세요. 자네를 터치하면 야생의 서민몬이 나타났다! 면접! 추승민 학사몬. 숲풀에서 야생의 서민몬이 나타났어요. 어휴, 저 개네 옷이 높게 보는 희망용봉을 보세요. 3,070?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연봉을 깎아볼까요? 스펙 체크! 서민몬의 스펙을 체크하여 희망용봉을 조금 하락시킵니다. 호잇! 빵! 뭐야, 245만원? 기술효과 굉장했다. 서민몬 주제에 자존심도 높네요. 자존심 61%. 서민몬들은 자존심에 비례해서 계약서에 사인을 차단한답니다. 자존심을 팍팍 낮춰주세요. 윽박지르기. 자존심 빵. 박사모는 체념의 표정을 짓고 있대. 서민몬의 자존심이 낮아졌어요. 이제 계약서에 사인만 하면 된답니다. 계약서 던지기. 일반 계약서 핫! 핫! 계약서를 받고 고민하고 있다. 입사 권유가 성공했다. 미치겠다. 면접에서 기력이 없으시거나 서민몬이 너무 비싸게 굴면 과감하게 면접 탈락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직 배가 덜 고파서 그래요. 너 그렇게 웃는 얼굴로 그런 말 하지마. 무섭거든. 핑리 이 녀석. 이렇게 가만히 두면 자동으로 서민몬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온답니다. 아주 쉽죠. 서민몬들에게 잔소리를 좀 해볼까요? 잔소리 화! 회사의 주인은 나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정말 늦은 거예요! 자! 잠에 들었어! 며칠 정도면 좀 졸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 혼내주세요! 터치! 빠! 이렇게 딴짓을 하거나 조는 서민분들을 간간히 깨워주시면 더 빨리 돈을 모으실 수 있어요. 미쳤다. 월요일 밤 퇴근했어! 게으른 서민몬이 퇴근을 했네요. 회사 레벨이 올라 야근 스킬을 올리면 서민몬들이 야근할 확률도 점점 올라갈 거예요. 야근할 확률을 많이 높여서 퇴근 없는 회사를 만들어보세요. 야근수당 많이 챙겨주려고 그러는 거야. 서민몬들은 가만히 넣어선 능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때론 무섭고 엄격하게 사장실로 불러 1대1로 갈궈야 아니 교육을 실시해야 된답니다. 네, 갈구는 거네요. 교육이 성공하면 서민몬들이 업그레이드 돼서 골드와 경험치를 더 많이 벌어온다고. 가지고 있는 노력치만큼 사장님의 1대1 교육을 버텨낼 수 있죠.
이 서민모는 노력치가 있네요. 교육하기. 교육 중! 통과하기 싫어! 성공하라고 하는 얘기야! 의지가 부족해! 성공하기 싫어! 교육하기 성공했습니다! 원 플러스 박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좋은 서민모는 쌍용봉으로 잔뜩 잡고, 더 좋은 서민모는 잡으면 해고해서! 이 회사를 금수저의 그룹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회사로 키우시면 된답니다. 너 그 얼굴로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저와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내 방에서 저를 터치해주세요. 미안합니다. 야, 이거 뭔 소리야. 아무도 지금 주말에 출근 안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어떤 놈 자식이 출근한 척 MP3 들고 갔어. 야생의 서민몬이 나타났다! 박은설, 카페추가 튀어나왔다! 카페추? 희망영봉으로 3,540을 제시했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카페추는 뭐야? 뭐 하는 앤데 너? 스펙샤카! 뿅! 헛! 너 따위가 어딜 감히! 318? 체념의 표정을 짓고 있다. 한 번 더 스펙샤카!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3,000 정도면 괜찮겠구만. 가라! 훅! 계약서를 받고 고민하고 있다. 입사 권유가 했다. 카페 콘센트 근처에 서식하는 커피를 먹고 사는 서민몬. 난데? 취업 준비를 위해 전자기기를 이용해 하기에 콘센트 근처에 모인다. 음료 한 잔으로 반나절을 버틸 수 있다. 나잖아. 아, 주말에도 일하고 있구만. 역시 좋은 신입이야.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란 말이야. 애사심 부족한 사람들아. 이 녀석들 월요일 밤에 다 퇴근하네. 안되겠다. 교육 좀 해야겠다. 너! 시작! 돈 많이 벌어야지! 돈 많이 벌 거야! 성공하기 싫어! 돈 많이 벌어야지! 의지가 부족해, 노력이! 너 나가고 싶어. 와, 이 녀석들 야근 진짜 안 하네. 야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전체 야근 확률. 이거부터 하자고. 야, 퇴근할 거면 타자기 소리 틀어놓고 가지 말라고! 이 녀석들 안 되겠어. 오늘 밤, 퇴근하는 사람 있나 볼 거야. 사장님 월말입니다. 월말 보고서 결제 부탁드려요. 보고서? 즐겨 사용가 3월 보고서 획득 골드 537만. F등급. 학교에서도 쌍권총 맞았는데 여기서도. 다음. 뭐야? 월급? 아, 월급! 돈 막 썼는데? 결제하기 누르면은 퇴사율 69% 63%. 얘네는 퇴사할 수도 있다는 거지. 사장님 조금만 더 고려해주세요. 이대로는 너무 힘들어요. 이번 달 월급을 지급하지 않겠습니까? 미안하다 친구들. 금수저인 나도 너무 힘들다. 사장님 월급을 받지 못한 추승민 서민몬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녀석 그 녀석 아니야? 학사몬 아니야? 개인 사유로 인해 퇴사합니다. 교육할 때가 제일 싫었어 추승민. 일자리를 구하는 서민몬은 많으니까요. 얼마든지 다시 채울 수도 있을 거예요. 기사 너밖에 없다. 경영등급을 F를 받았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번 달 보고서를 확인하신 후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달 보고서를 확인했단다. 서민몬으로 돈을 잘 아꼈구나. 월급이 안 들어왔잖아. 사장이 저를 까는 데자. 네, 시작부터 임금 체불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서민몬스터 1편 보고 오셨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 시작부터 화려하게 시작합니다. 첫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회사 경영을 시작합니다. 과연 즐게임 상영관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자, 재밌게 보셨다면 다운 버튼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분들 고마워요.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보도록 하죠. 친구들 안녕.